오빠 달려! 마차를 달고 달려! 빠라바라바라바 빠라바라바라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리스 왕 김기덕 팀장입니다. 오늘 차량 바로 대형 수입 SUV 전문인 저 김 팀장이 좋아하는 벤츠 SUV의 중심 라이너, 바로 22년식으로 돌아왔습니다. 제리 450 포메틱 차량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야, 어떻습니까? 드디어 출격 계셨습니다. 작년 연말에 살짝 맛만 보여주려고 나타났다가 이 인증 문제 때문에, 유기통 가솔린 인증 문제 때문에 이게 자취를 그냥 감춰버렸거든요.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22년식으로 다운 바로 GLE 450 포메틱 차량. 제가 몇 개월 전에 여기 지금 썸네일 나갈 건데 화이트의 베이지 차량 한번 작년 가을에 출고했거든요. 그 이후에 이제 22년식 곧 출시할 것 같으니까 고객분들이 22년식만 기다린 거예요. 근데 연말에 잠깐 나타났다가 휙 사라져버리고, 그리고 21년식이 연초에 조금씩 나왔는데, 아, 22년식에 들어가는 이 옵션 변경 때문에 21년식을 하지 않겠다고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. 아, 이 차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니까 또 깔끔한 폴라 화이트 색상의 이 제링 450 차량, 오늘 한번 제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22년식 제리 450 포메틱 차량이고요. 여러 가지 뭐 옵션 변경 그런 게 있지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격이죠. 가격. 여기 지금 재원이 쭉 나가지만 뭐 어떤 재원이나 이런 거는 변한 게 없고요. 가격이 변했습니다. 가격이 22년식 기준 1억 2,360만 원. 아, 네, 이뻐요. 확실히 이 GLE 450 경우는 300D와 달리 일단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번쩍번쩍한 다이아몬드 그릴이 그냥 여성분들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습니다. 요거 이렇게 톡 띄어가지고 이렇게 반지 만들어서 저희 와이프한테 선물해주면 딴 맛일까요? 21년식과 마찬가지로 이 두 줄의 데일라이트는 바로 멀티빔 LED 라이트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범퍼 하단부 또한 여기 AMG라는 익스테리어가 들어가서 이게 밑에 부분은 막혀있지만 여기 또 살짝 그래도 뚫려 있습니다. 또 스포티한 이 범퍼 라인을 자랑하죠. 자, 22년식 GLE 450 차량은 이 옆쪽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. 왜냐? 여러분 눈에 딱 보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이 옆라인에서 눈에 띄시나요? 드디어 바뀌었습니다. 22년식까지 들어가던 20인치 5스포크 AMG 사골 휠 드디어 없어지고 21인치 마차 휠로 돌아왔습니다. 아, 제가 작년에 이 차량 출고할 때 정말 뭐 사이드도 좋고 뭐 옵션도 좋고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휠만 제가 먼지가 되도록 깠는데, 벤츠에서 그래도 저 리스왕의 또 얘기를 들었는지 바로 그냥 21인치 이 마차 휠, 오빠 살려! 예, 마차 휠, 이 마차 휠로 바꿔주니까 얼마나 예뻐요.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? 진짜 이거 하나 만들어도 이번 신형 22년식 GLE 400D 쿠페와 이 GLE 450 포메틱 이 차량을 살 값어치가 충분합니다. 진짜 좋다. 그러면 마차일만 들어갔을까요? 아니죠. 21년식까지는 옵션으로 넣어줬던 바로 이 문이 스르르 닫히는 파워 클로징 도어 또한 22년식부터는 기본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이죠. 한번 더 볼게요. 제가 마차 휠과 이 파워 클로징 도어 얘기를 했지만 이 차량은 벤츠 이 중형 SUV죠. 중형 SUV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. 전장이 5m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훌륭한 이 차. 이 옆 라인이 또 이 벤츠 특유의 이 부드러움과 이 우아한 느낌, 요거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
어떤 BMW의 남성적인 느낌과 달리 확실히 벤츠는 여성분들이 좋아해요. 또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남편분들이 또 사모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량 진행하시는 대표님은 남자, 하지만 실제 저와 진행하신 분은 여성분이었죠. 이제 벌써 풀체인지 된 지가 이제 3년이 다 돼갑니다. 3년이 다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전 모델 대비해서 이 뒷모습의 이 테일램프의 날카로운 모습, 어떤 이 얄쌍한 모습,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되었고, 이 뒷모습 또한 뭐 쿠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또 엘레강스하고 어우 우아한 모습, 이 크롬 라인 등 이런 것들이 확실히 벤츠 감성이 있어요. 와, 파노라마 선루프가 와 어디까지 열리는 거야? 엄청 광활하네요. 파노라마 선루프 진짜 광활하고요. 아, 실내 들어오니까 또 인테리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드 느낌. 벤츠 SB에서 자랑하는 바로 이 12.3인치 넓은 이 와이드 코핏. 또 이 핸들은 살짝 이게 조금 해요. 이게 좀 신형 E클래스에 들어가는 가오리 휠이나 아니면 AMG 라인 휠을 딱 넣어줬으면 더욱더 이뻤겠지만 아마 뭐 이런 부분은 패스리프트가 되면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야, 진짜 해상도 너무 좋고, 아우, 요 공조벗 장치 이런 그런 디자인들은 진짜 벤츠는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것 같아요. 요런 이제 버튼식들도 괜찮고요. 확실히 1억 2천 가격이 넘어가는 만큼 뭐 옵션도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열선 핸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, 에어 서스펜션 장착되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이 차 높이를 조절해주는 이 버튼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22년식 변경되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. 22년식에는 메모리 시트가 삭제된다. 왜? 반도체 부족 때문에.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한창인데 이 부품 공장들이 이쪽에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벤츠, BMW, 포르쉐 등의 생산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좀 차를 판매한 입장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. 하지만 이 차량 여기 지금 옆에 보이다시피 부메스트 오디오 달려있고 통풍 시트, 연쇄 시트 버튼이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점 있을 거예요. 22년식은 분명히 삭제되었다고 했던 이 메모리 시트 버튼이 여기 떡하니 붙어있지 않습니까? 이 차까지, 이 3월 입항분까지는 소량 이 메모리 시트 들어간 차량이 있다고 하고요. 불행하게도 다음 달부터 들어온 차량은 대부분 아마 이 메모리 시트 탑재된 뭐 버튼이 다 삭제가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, 다만 살짝 위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메모리 시트 삭제되는 부분 대신에 이 나이 패키지, 차량의 어떤 이 블랙 좀 약간 느낌을 줘서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나이트 패키지를 넣어준다고 하니까 그걸로 좀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. 와, 진짜 역시 GL이, 야, 패밀리 SUV는 역시 GL이 진짜. 뭐 아우디 Q7이나 Q8 탔을 때도 굉장히 넓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역시 GL도 만만치 않습니다. 상당히 뒷공간 넓고요. 그리고 이 포존 에어컨 다 있고, 와, 이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와, 이 개방감이 엄청납니다. 자, 여기에 딱 아이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, 물론 이제 태블릿 같은 거나 손에 쥐어주고, 뭐 여행 가시면은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좀 엄청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뭐 제가도 한번 걸려봤거든요. 물론 뭐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지만 뭐 걸려보니까 아주 이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차 딱 타시고 여행도 한번 딱 가시고, 물론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요.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제가 그냥 차 드린다는 거예요. 제가 그거 하려고 제가 이 영상 찍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또 리스닝 아니겠습니까? 야, 간만에 진짜 22년식 첫 출고하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좀 말이 많았습니다. 이 차량 아까 보셨다시피 시트는 블랙 시트입니다. 22년식 경우에 뭐 베이지도 있고 한데 브라운 뭐 좀 잘 안 보이고요. 일단 거의 블랙 시트가 대부분인데 만약 다른 색상 원하시면 제가 최대한 섭외해 보겠습니다. 하지만 이 블랙 시트도 보셨다시피 관리가 편하고요. 화이트와 또 블랙 조합,
블랙의 블랙 조합은 뭐 전혀 거슬리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블랙 시트 굉장히 무난합니다. 관리도 편하고 여러분께서 선택하셔도 절대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. 아, 또 이 차량 보니까 20여 년씩 1차 물량 출고받을 우리 또 사모님 생각 또 나네요. 우리 사모님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저기 충남 쪽에서 개인 사업하시는 우리 대표님의 이제 와이프분이신데 대표님이 이제 바쁘시니까 직접 저와 이 차량을 이제 진행하셨고 처음에 이제 카톡 주시고 나서 22년식 화이트 차량으로 섭외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릴이 달린 사홍 차량으로 제가 섭외했고 또 이렇게 출고까지 했고 작업도 브이쿨 고급 선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생활보호 PPF 이렇게 제가 듬뿍 해드렸고요. 아무래도 여성분이 우리 사모님께서 운행하실 차량이다 보니까 새로그릴, 이 남성적인 AMG 새로그릴하고 그냥 일반 다이아몬드 그릴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따로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. 자,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해서 점점 물량은 없어지고 있지만 저 리스왕 김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빠르게 출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믿고 맡겨주십시오. 오늘 제가 준비한 사항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